안녕하세요, 디바 제시카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어 1200개만 외워보기. 1200개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단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영어에는요, 10만 개의 단어가 있대요. 10만 개의 단어. 근데 그럼 제가 그걸 다 아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미국 애들도 다 몰라요. 그런데 일반 한국인들을 같은 경우에는요, 약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단어만 알아도 기본 회화는 가능하다고 해요. 오케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시즌 1 영어 단어 외우기 1200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기초 영어회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단어들, 쉬운 단어들 위주로 배우고 볼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시면 정말 뭐 50개 중에 한 20개는 아는 단어, 30개는 모르는 단어, 이럴 수 있어요. 모든 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채팅창을 100% 이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단어 카드를 보여드려요. 단어 카드를요. 근데 여러분은 스펠링을 쓰지 마세요. 스펠링을 쓰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기초 레벨에서 약간의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이 단어의 그림을 외우세요. DUMB. DUMB. 요렇게 생긴 애들은 무슨 뜻이냐? 바보 같은 이란 뜻이에요. You're dumb. 바보 같은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입으로 바보 같은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글로 바보 같은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아니면 영어로 쓰고 글로 외우셔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의 방식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방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 쓰시던지 입으로 따라 하시던지, 사실 가장 좋은 건 입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두번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Dumb. Dumb. 바보 같아. 자, 아시겠죠? 요렇게 제가 50단어 먼저 가볼게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50단어예요. 하루에 50단어, 일주일이면 350단어고요. 이틀이면, 2주면 2주면 700단어예요. 오케이? 근데 아주 어려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달 동안에 1200단어 완전히 끝내실 수 있어요. 자,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아이쿠야, 뭐지? 갈게요. 두 번째 단어예요. Repeat after me. Deaf. Deaf. Deaf 뭐예요? 에? 뭐라고요? 아, 뭐야? 안 돼요. 아, 뭐예요? Deaf. Deaf, 귀가 안 들리는, 들을 수 없는, 귀가 안 들리는 이란 뜻이죠. Deaf. Deaf. 자, 발음 두 번씩 꼭 따라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린 스펠링을 외우지 않을 거예요. 이 그림을 외울 거예요. 그림이 Deaf야. 그림이 Deaf예요. 오케이, 갑니다. 다음 거요.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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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꼭 이태원 주변에 가면 회색 티셔츠에 ARMY 써 있는 거? 이건 군인 아닙니다. 육군. 해군, 뭐, 해병대는 다 달라요. 이건 육군입니다. 육군, Army. Army. 그 다음에 이거는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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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k는 strong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약해. 나는 몸이 별로야. 몸다. 난막 금방 쓰러지고 피곤하고. weak. weak. 자, 따라하셨어요? 다음 거 갑니다. 아이고, 하나 너무 많이 갔다. 요건 아시죠?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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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따라하셔야 돼요. price. 가격. 이란 뜻이죠? 가격. 여러분, 아, 프라이스가 너무 비싸요.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합니다. 다음 거 갈게요.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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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다라는 뜻이에요. 아, 미안해! 내가 틀렸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적다, write. write. 자, 화이트로 들려요. 아니요. 화이트로 들리는 이유는 이걸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 스펠링을 외운다기보다 이 그림을 외우세요. 아, write. write. 쓰다, 적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거 갈게요. act. act.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왜 연기자를 뭐라 그러죠? actor, actress 이러죠. act는 행동하다 또는 연기하다. 두개 외우시는 거예요. 행동하다, action! 행동하다 또는 연기하다. 행동하다, 연기하다. 두개다 외우시는 거예요. 행동하다, 연기하다. 자, 10개 하고 저희가 복습 가요. 10개. 지금 여러분이 7개밖에 안 하셨어요. 10개 하고 복습 갑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갑니다. ear. ear. 아, ear 같은 경우는요. one ear, two ears, three ears, four ears, 10 years. 1년에 또는 한 해를 이야기해요. 1년 또는 한 해. 년이에요. 년. 그냥 년.
2년 할때 년, 1년, 2년 이런 거 얘기할 때 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갈게요. People, people, you know this. 우리 이건 알죠? People. 자, 스펠링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그림만 보면 돼요. 난이 그림에서 이렇게 외워요. 사람들이 머리가 많아. P의 머리, E의 머리, O의 머리, P의 머리, E의 머리. 머리가 많으니까 사람이야. People. You got it? 다음 거 갈게요. 10번입니다. Air.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Air. Air. 자, 보세요. Air가 뭐예요? Air는 공기예요. 그런데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 쉬는 공기도 에어지만, 에어라인 할때 에어는 대기예요. 에어라인 있잖아. 대한항공이 뭐, 코리아 에어라인이잖아. 에어라인. 그때 에어는 뭐냐면은, 이 대기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비행기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 또는 대기. 공기 또는 대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럼 처음부터 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 제가 카드를 딱 보여드려요. 카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은 읽고 한국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dumb. 바보 같은. dumb. 바보 같은. 말로 하셔도 되고, 채팅창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as long as you remember. 여러분, 기억만 하시면 돼요. dumb. 바보 같은. 두 번째입니다. 이건 뭘,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dump 아니야. dumb. 바보 같은. 이건 뭐였죠? 채팅창? 그렇죠? deaf. 귀먹은. deaf. 귀먹은. 3번 갑니다. 이건 뭐였죠? 바로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Army, 육군. Army, 육군. 이건 뭐였죠? 뭐였죠? Weak, 약한. Weak, 약한.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프라이스, 가격. 프라이스, 가격. 이건 뭐였죠? Right? Right? 그렇죠. 쓰다 적다. Right? 쓰다 적다. Right? 쓰다 적다. 다음 거. 자, 내가 만약 채팅창을 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 거 알아요. 단어를 보고, 연기하다. 스펠링을 따로 쓰지 마세요. 그냥 눈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눈으로. 스펠링을 쓰지 말고. 왜냐면 우린 실제로 영어할 때 글을 쓰는 것보다 말을 하거나 눈으로 보는 게더 많기 때문이에요. act, 행동하다 또는 연기하다. 두개 외우셔야 돼요. 행동하다, 연기하다. 다음 거 갈게요. 제가 충분히 단어를 모으고 시간을 드려요. 그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year, 년도. 잘하셨고요. 이건 뭘까요? So easy. 이건 너무 쉬워요. 맞죠? 오늘 거 중에 가장 쉬워요. people. 사람들, people, 사람들. 오, 너무 잘했어.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아니다. 코리아나 에어라인. 그러면 공기, 대기. 공기, 대기예요. 오케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여기까지 10개입니다. 자, 이거 거의 기초 아닌가요? 맞아요. 기초예요. 자, 여러분, 제가 그럼 왜 이렇게 기초를 더 강조하느냐? 왜냐면 나는 단어를 아는데 회화만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효과적인 방법은 글로 쓰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글은 한국어로 쓰고 입으로는 따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hour라고 10번 얘기하면 내 입은 hour를 기억해요. 하지만 hour를 글로만 쓰면 머리만 기억해요. 회화를 여러분이 빨리 유창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입을 여셔야 돼요. 따라하라는 거 따라하세요. Hour, hour, hour. 세 번씩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Hour, hour, hour. 자, 그렇다면요.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이 11번째 단어에 이걸 다섯, 이걸 이렇게 하는 걸 5번만 더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1시간도 안 걸리는 단어야. 하루에 50개씩, 한 달에 1200개 단어면 여러분 기본 회화 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안에요. You got it? 자, 갑니다. Hour. Hour. 무슨 시간이죠? 시간을 얘기해요. 시간. 1 hour, 1시간, 2 hours, 2시간, 10 hours, 10시간이 되겠죠? 시간. hour, 시간. 따라 하세요. 영어를 따라 하셔야 돼요.
내가 또 얘기하는데 두 가지만 잡으면 돼요. 영어 할 때는. 뭐냐? 1번, 눈으로 봐요. 이게 our인지를 알고, 2번, 이게 발음이 ou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고 our, 보고 our, 보고 our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갑니다. 스펠링 외우지 마세요.